그러니까 방에 그 어떤 가구가 있었었죠 그때? 그때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네. 그 TV도 이렇게 있고 침대가 여기 있고 아 그러니까 침대 옆에 소파 두고도 그래가지고 좀 쳐다볼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천에 40으로 이만큼 물론 구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치수 한 번만 재볼게요. 1040이요? 네, 500에 45나 1000에 40에. 아, 근데 아까, 아, 어제 물어봤을 때, 그 집주인분이 네. 500에 40? 500에 40에 먼저 얘기를 하셨었는데, 500에 45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500에 45, 1000에 40으로 그냥 올려달라고 하라고. 500에 40에도 받나봐요, 사람. 여기서 여기까지가 3m 40, 여기서 여기까지가 3m 20인데 제 거 다른 거 요 가격대 집 봐보면 양쪽이 3m가 넘는 게 없어요. 거의 요 가격대 깔끔한 요거 신축 한 4년 차인데 그리고 분리된 공간 따로 있고 물론 이제 신림역하고 신태방역하고 사이라서 좀 위치가 애매하긴 한데 요 화장실 잠깐만 좀 이사는 협의고 강아지 키울 예정이에요? 네? 아 네 그러면은 직구하게 말했지만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네 그 참고해 꼭 참고해서 그 고양이 미리 같은 거는 고양이나 강아지보단 많은데 어쨌든 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렇게 분양받기 전에 집을 먼저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가능한 집을 일단 먼저 알아보고 가능한, 가능한 집이 있다면 그때 이제 분양을 받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아무튼 요 정도면 아무튼 일단 뭐 저도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지만 힘듭니다 이제 알겠어요.